요리조리 비타민과 함께합니다. 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박준규 씨, 윤정수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제나 푸근한 전원주 씨. 반갑습니다. 김승환 씨, 양원경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권호중 박사님, 서홍관 교수님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알고 먹어야 약이 되죠. 그렇습니다. 네. 맞히면 입이 즐겁고 틀리면 속이 쓰린 오늘의 박사! 네. 붉은 껍질 속 노릇노릇한 속살이 달콤하고 부드럽게 건강을 책임진다. 속 든든한 겨울 간식의 대표주자 오늘의 밥상 고구마. 자, 오늘의 밥상. 와, 냄새가. 야, 냄새가. 야, 야. 냄새 못 들고 있겠어요. 야, 겨울 간식 최강자 하면 따끈따끈한 군고구마인데. 야. 아, 뜨거워. 아, 네. 오, 야, 이거 뭐, 아니, 예. 한 번에 봐. 어머머머머. 이걸 맨날 전현무 씨가 하더라고요. 제가 해도 되는데. 아이고, 오늘 유난히 탐내시네요. 고구마 요청. 오, 야. 오, 잘 구웠다. 오늘 네. 고구마에 관련된 밥상 어록이 등장할 텐데요. 초성으로 힌트가 있습니다. 그 빈칸을 네. 다 채워주시는 분에게 군고구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고구마는 식후 히읗, 디귿을 증가시키는 수치가 기역, 지읒보다 낮아 저인슐린 다이어트식으로 좋은데 이는 기역 시옷을 방지해 비읍, 미음을 예방할 뿐 아니라 양질의 식이섬유가 되어 있어 다이어트 시 발생하기 쉬운 비읍 걱정도 덜어준다. 자, 이 모든 빈칸을 다 채우시는 겁니다. 자,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금 법률적으로 갑니다. 네. 고구마는 식후 혈당을 증가시키는 수치가 네. 군중보다 낮아서 군중이 사람들보다 낮다는 얘기예요. 아, 고구마에서 보통 사람들보다 낮다고요. 안 좋다는 한다. 거죠. 그래서 아. 저인슐린 다이어트식으로는 좋은데 이는 고소를 방지해서 아, 고소. 아. 네. 저기서 저는 이 생각밖에 못했습니다. 비만을 예방할 뿐 요즘 노래 있잖아요. 비만을 예방할 뿐 아니라 양질의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서 다이어트 시 발생하기 쉬운 예, 부부 걱정도 덜어준다. 아, 부부 걱정을 고구마는 어쩜 이렇게 이것만 들으면 될 것 같아요. 고구마는 네. 식후 혈당을 증가시키는 증가, 수치가 증가시키는 수치가 감자보다 낮아 오. 저 인슐린 다이어트식으로도 좋은데 이는 과식을 방지해. 오. 그다음 거예요. 그다음 거. 비만을 설마 그거 그대로 쓰진 않겠죠? 바보 복병? 복부비만? 그래. 이제 주워먹어야 된다. 복부비만을 예방할 뿐 아니라 양질의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다이어트 시 발생하기 쉬운 뭡니까? 요요? 뷰뷰 붕붕 걱정 떨어집니다. 붕붕 걱정. 됐어요. 하세요. 자, 시작. 네. 식후. 네. 눈치 보지 마시고요. 잊어먹었어? 바로 아니, 혈당을 증진시키는 수치가 네. 감자보다 낮아서 네. 저인슐린 다이어트식으로 좋은데 이는 아유 가슴인가? 아, 가슴을 망잖아요. 가슴이자. 계속. 아, 또 여자들 가슴 분명히 나왔는데. 5, 4, 3, 과식을. 아, 복부비만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양질의 식이섬유가 들어있게 다이어트식 발생 시우는 비. 어? 아니. 뿅. 그새 잊어버리셨어요? 뿅. 아유. 아, 변비. 근데 추운 겨울 가장 먼저 생각나는 간식이 바로 따끈한 군고구마죠. 고구마에는 양질의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변비에 좋고요. 또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히 드시면은 아까 말한 폐암, 대장암 등 각종 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구마에는 감자배에서 식후 혈당을 올려주는 GI 수치가 낮기 때문에 저인슐린 다이어트로 좋고요. 특히 복부 비만에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칼로리가 좀 높기 때문에요. 간식보다는 식사 대용으로 하는 게 좋고요. 칼로리가 높구나. 따끈한 군고구마 하나 드시고요. 올 강추위죠. 추위 이겨내시고 가족의 건강도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예.
글쎄요. 예고 없이 닥치는 충격적인 질환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는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네. 오늘 사실은 뭐 이 어느 날 갑자기의 주인공이셨던 김승환 씨가 건강한 모습으로 와 계신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이 다뤄질지 어느 날 갑자기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하루아침에 닥친 죽음의 고비. 어느 날 갑자기. 2008년 어느 날. 여보, 커피 마셔요. 그래,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존경받는 50대 가장 종훈. 당신 이번에 회사 간부로 승진하고 큰애는 장학금 받고 대학 들어가고 작은애는 고등학교 전교 회장까지 되다니. 난 정말 복이 많은 것 같아요. 여보, 다 당신 덕이지 뭐. 그동안 수고 많았어. 예쁜 아내와 똑똑한 자식들까지 누가 봐도 남부러울 것 없이 살고 있었는데, 하지만 그런 종훈에게도 한 가지 고민이 있었으니. 여보, 화장실 좀 다녀와야 되겠어. 소변이 급해서. 또? 당신 오늘 아침에만 몇 번째 화장실 갔다 온 줄 알아요? 고장난 수도꼭지도 아니고. 그러게 말이야. 요즘 정말 이상하네. 요즘 들어 소변 보는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사실이었다. 종훈은 예전보다 소변이 자주 마렵고 소변 줄기가 눈에 띄게 가늘어졌으며 소변이 중간에 뚝 끊겨 아내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인데. 때마침 저 화면이 나왔어요. 여자분들은 모르세요, 남자들의 고민을. 심지어. 여자분들이 뭘 아시겠어요. 소변을 다 보고 나서도 방울방울 떨어지거나. 방울방울 떨어지네. 설거지 하다 말고 왜 그렇게 놀라요? 아니야. 그거는 저거지. 가끔씩. 로맨틱한 순간에도.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시도 때도 없어요, 시도 때도. 또? 화장실 가느라 분위기를 망치는 것은 물론 밤잠까지 설치는 일이 많았다. 결국 고민 끝에 찾은 비뇨기과에서 의사가 내린 진단은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50대 이상의 남성에게 흔히 일어나는 질환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아, 전립선? 네? 전립선 비대증이요?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받은 후 종훈의 삶은 180도 달라지게 됐는데. 전무님, 오늘 직원들 회식 어디로 갈까요? 전무님이 좋아하시는 고깃집으로 갈까요? 아니. 나 요즘 고기 잘 안 먹어. 뭐 아무데나 뭐 직원들이 좋아할 만한 곳으로 가자고. 맞아, 그리고 나 술 끊었으니까 뭐 술자리보다는 맛있는 식사할 수 있는 곳으로 가면 더 좋을 것 같아. 아 참, 저 예약할 때 금면석으로 하는 거 잊지 말고. 그렇게 좋아하던 고기와 술, 담배도 끊고. 잘하셨네요. 참 남자들은 이렇게 아파요. 아, 뭐해, 얼른 들어가서 일 보지 않고. 아, 예. 이제 오래 보죠, 볼 일을. 내일까지 보겠네. 전립선.